뭐 이 레시피에 정답은 없어요. 원하는 재료를 넣고 잘 빚어준 다음에 고기를 한번 살짝 구워주고요. 크림솥에 푹 담궈 베이킹을 해준 다음에 페코리노 치즈까지 곁들이면 이런 핵존맛 밑볼이 완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끝내면 서운하죠. 면사리 추가해서 파스타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더는 지체 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크림소스 밑볼. 양파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한 개가 필요한데 절반은 파인다이스를 해갖고 이 밑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사용하고요. 나머지 절반은 줄리엔 컷을 해서 그 소스에 들어가는 크림소스에 들어가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절반을 이렇게 브루누아 컷을 먼저 해주겠습니다. 밑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최대한 작게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. 어우 매워. 양파 오늘 되게 맵네요. 절반 이렇게 파인다이스를 쳐서 밑볼에 넣도록 하겠고요. 요건 이제 채를 썰어서 줄리엔 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됐죠? 자, 이렇게 양파는 정리가 됐고요. 마늘 같은 경우는 4개를 다져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이 좀 한국은 알이 좀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일반적인 경우라 좀 작습니다. 그래서 마늘 큰 거 쓰시는 경우는 이제 3개로 좀 알아서 유두리 있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테이블스푼으로 하면 한 테이블스푼, 한 테이블스푼 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 양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슬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핑을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꼬불꼬불 파슬리든 이 플랫리프 파슬리, 이탈리안 파슬리든 상관없습니다. 이걸 한 단위라고 친다면 한 4분의 1 정도만 이제 남은 허브를 보관하실 때 이제 보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타올 요거에 놓고 요 이파리 밑에 줄기 부분을 이렇게 둘둘둘 감싸주세요.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물에 적셔서 정해진 야채칸이나 이렇게 좀 신선도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박스 안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오래 두고 쓰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. 일단 줄기는 사용을 안 할 거고요. 칼질로 어차피 잘게 다질 거기 때문에 줄기가 조금 들어가도 뭐 그렇게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. 파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져서 밑볼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모양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허브니까 향을 좀 향의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빡세게 조지지는 마시고요. 이게 파슬리가 좀 뻣뻣하긴 해도 이 정도 썰어주면은 식감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을 거예요. 자. 이 밑볼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 집집마다 다르고 레스토랑마다 다르고 그냥 자기가 레시피 짜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 반, 돼지고기 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고요. 돼지고기를 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넣어도 됩니다. 올 비프로 그냥 가셔도 상관없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간 소고기를 사용할 땐 저는 주로 이제 미디엄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편이고요. 미디엄 그라운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지방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갈아 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기름이 많으면 좀 그러니까 돼지고기 기름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소고기 기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그래서 같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돼지고기는 린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미디엄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향적인 문제라서 내가 인생을 좀 담백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은 그냥 린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저처럼 막 그런 건 별로야 그냥 무조건 나는 맛에 치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름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두 번째로 저는 제 기준상 밑볼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는 요 페넬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 페넬씨앗이 향신료 중에서도 좀 되게 술냄새가 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고기 누린내도 좀 잡아주면서 약간 그 이탈리안 소세지에 있는 그 맛 있죠? 그런 맛을 살리시려면 페넬씨앗을 넣어서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레시피는 크림소스 베이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넘맥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넘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무 냄새가 나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디한 향을 준다거나 할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숯불에 굽는다든지 훈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바베큐한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넘맥을 좀 넣고 있는데 넘맥도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은 이제 전체를 다 오버파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이런 재료들로 어떤 요리가 탄생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
자, 이제 믹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요건 이제 간 소고기죠. 소고기 간 거를 먼저 넣어주고요. 그리고 요건 이제 돼지고기 간 거, 요것도 같이 넣어주고요. 소금은 반 티스푼을 넣어줄게요. 반 티스푼을 넣어주고, 후추도 반 티스푼을 넣어주고요. 넘맥 같은 경우는 4분의 1 티스푼을 넣어주고요. 페네시앗 한 티스푼을 넣어주고요. 양파 아까 다져놓은 거 있죠? 요거 다 넣고요. 마늘 아까 다져놓은 거, 요것도 다 넣고요. 파슬리 다져놓은 거 아까 그것도 다 넣고요. 그리고 여기에 달걀 한 개를 깨서 넣어주겠습니다. 밀가루 요거는 이제 50g이거든요. 밀가루 50g을 같이 추가를 해주시고요. 잘 섞였으면 얘를 이제 빚어야 되는데 빚기 전에 일정한 크기로 포션을 해야 되겠죠. 밑볼이 좀 저는 사이즈를 좀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100g 정도? 100g을 포션했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 정도 사이즈 참 먹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지름이 한 5cm 정도 나오네요. 요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먹기에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어차피 이거 한 입에 먹는 사이즈로 하실 거면 그냥 작게 하시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요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가정집에서 드신다면 뭐 그렇게 포션 안 하셔도 되고 업장에서 사용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꼭 이렇게 포션을 준수를 하셔서 손님상의 서비스가 돼야겠죠. 아, 99 뭐 그래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는 괜찮겠죠.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공기만 좀 빼주시면서 이렇게 뭉치시면 돼요. 자, 요거는 이제 뭐 30g이 남았는데 얘는 이제 시즈닝을 체크하는 데 사용하면 딱입니다. 이게 먹어보고 너무 싱겁다 그러면은 2차 간을 할 거니까 해서 기름을 그냥 팬에 두르고 얘를 그냥 살짝 이렇게 구워서 자,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파스타는 좀 잠깐 두고 밑볼만 먼저 시식을 해볼게요. 잘라서 안에까지 다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보시기에 안쪽까지 이렇게 다 익었죠. 소금간 일부러 좀 안 세게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소스랑 치즈의 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간을 세게 안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잘 딱 맞아 떨어졌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
넘맥이랑 페넬의 향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. 세지는 않으면서 은은하게 있어서 딱 적당한 양을 넣었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. 고기 중량이랑 다 맞춰서 이 똑같이 레시피로 만드실 분들은 이 정도 스파이스 넣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오븐에서 이렇게 베이킹을 했을 때 그때 안쪽에 적당히 딱 익을 정도의 시간과 온도 이 정도가 딱 맞고요. 크림 소스 자체도 양파 그 카라멜라이즈 했잖아요. 그거 향이랑 같이 크림이랑 어우러지면서 아주 잘 어울려요. 밑볼 하면은 약간 이탈리아 미국 이민자들이 이렇게 만든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 말고 약간 프렌치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파스타 소스 맛이 괜찮아갖고 이 면을 소스에 같이 버무렸잖아요. 이거랑 페퍼론 치즈랑 같이 먹으면은 뭐 면에도 이렇게 소스가 잘 묻어있죠? 그러니까 면사리를 추가를 한 게 원래 있는 레시피처럼 굉장히 자연스럽네요. 그래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런 느낌이에요, 요런 느낌. 밑볼이랑 같이. 어? 어떡할 거야, 이거. 치즈랑 궁합이 너무 좋아갖고 이건 지금 어디다 뭐 내다가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만들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디 내놔서 팔아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맛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고요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맛있는 레시피를 쓰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점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